여기까지 오라고 하는지 스페인어로 말해서 못 알아들었는데 그냥 적당히 조금 걷다가 들어가려고요. 몇 시에 오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은 저는 빨리 버스를 타야 합니다. 7시 17분인데도 아직 깜깜해요. 센터를 세팅합니다. 첫날부터 비가 오네요. 그리고 추워요. 사실 경량 다운 하나 딱 가져왔는데 고생길이 열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여기 스페인 현지 시간으로 지금 3월 31일 오전 7시 반 일요일 아침이라 일요일 새벽이라 길에 사람도 없고 근데 뭔가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내가 여기에 있다니. 내가 레온에 왔다니. 삼도라니. 여기 알베르게에서 크레덴셜 새로 샀고 대성당 쪽으로 가보려고요. 비 오고 축축한 레온 대성당. 길 찾으려고 안경 썼어요. 눈이 자꾸 흐릿해가지고 사실 카페가 하나 나오기를 진짜 바라고 있는데 커피 한잔 마시고 시간을 때울 곳이 필요합니다. 10시까지 2시간 남았는데 데카트론은 21분 거리고 너무 추워요. 침낭을 안 가져온 자의 제 잘못이죠. 침낭을 안 가져온 자의 업복. 오늘 일요일이라서 데카트론 휴무일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초멘붕.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. 여기서 레온에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. 물어봤거든요. 이거 슬리핑백 없이 플레를 가는 건 미친짓이라고. 오늘 하루 여기서 자고 내일 데카트론 열면 슬리핑백 사서 시작하라고 하네요.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지 않고 레오네서 하루가 물어가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여기서 놀다보면 또 조금 더 죽 때려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좀 시켰습니다. 결국 여기 주변에 있는 호텔에 들어갔어요. 리셉션에서 기다려도 된다 해서 여기서 기다리고. 너무 추워요. 사실 지금 거의 1도 2도 막 이래가지고 너무 추워서 밖에 떠돌아다닐 수도 없어. 따따따라따. 기다리고 있었더니 빨리 안내해줬어요. 너무 감사. 드디어 저기 데카트론이. 그러게 침낭을 잘 챙겼어야지. 한심합니다. 제 스스로가. 데카트론에 왔습니다. 진짜 힘들었다. 여기 몇 가지가 있어요. 뭔가 세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뭘 사야 하나. 이거는 엄청 싼데 21도. 이런 거 갖다가 죽습니다. 진짜 이렇게 추운 날. 10도. 10도씨짜리도 사실 위험해. 지금 너무 춥기 때문에 좀 도톰한 거 사야 돼요. 조금 비싸더라도.
59. 이거 되게 크다 근데. 일단 이거 0도씨 짜리 이게 적당할 것 같아요. 아니면 10도. 라이너 같은 거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골랐습니다. 다 샀어요. 사실 어제 침낭을 못 살 수도 있다는 절망 회로를 좀 돌려가지고, 사실 오늘 하루 더 레온에서 자야 되면 어떡하지? 그래서 오늘 이걸 살 수 있어서 아주 행복합니다. 레온 버스 스테이션으로 갑니다. 버스 정류장까지는 대략 1.1km 걸어가면 된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. 정말 어제까지 내가 오늘은 이스터 먼데이인 줄 알고 또 홀리데이일까봐 진짜 얼마나 근심을 했는지. 아무튼 이렇게 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. 11시 30분 출발하는 버스가 마침 딱 있어서 딱 탔습니다. 산 마르틴 데 까미노를 지나서 오늘의 목적지까지 이제 10km 남았습니다. 까미노 데 산티아고. 까미노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. 봄이 오는 중. 길 걸은 지 한참 됐는데 순례자가 한 명도 없어요. 어쩜이래 어쩜이래. 잘 부탁합니다. 가게 문 닫고 온 만큼 그만큼 책임감 있게 이 길 위에 모든 걸 맡기고 그러고 가야죠. 이번 순례길에서는 많이 울지 않는다. 많이 울지 않고 좀 담담해지고 그리고 내려놓을 것들을 좀 내려놓고, 그게 저의 오늘 이번 순례의 목적인 만큼 잘 비우고 잘 내려놓고. 여기에요.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워. 그래, 나 너 있는 거 알고 왔지. 응? 귀여워. 아, 잤어. 오케이, 오케이. 그래, 빼줄게, 빼줄게. 빼줄게. 나왔어, 얘들아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나오면 안 돼. 너무 귀여워. 가만 둬서. 너만 만지라고? 안 돼. 귀여워, 귀여워. 너만 만져야 돼? 다 만지고 싶은데? 너무 귀엽다, 너네. 어이구, 사랑스러워. 어이구, 사랑스러워. 응구구구구 응구상스러워라. 이리와 이리와. 너만 만지라고?
때문에 여기 못 올라와. 귀여워라. So cute. 너무 귀여워. Qui va dormir là-bas et demain il fait 14 km. Patrick, c'est une bonne frère. 네, 이제 둘째 날 출발 이제 합니다. 아, 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했는데 어제 거기서 묵기를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Baby cow. Hello. Hi. So I want to play. I don't have enough room. My name is Juhi. Julie? Juhi. Juhi? He, yes. Juhi? Yes. Joe. Joe? Ah, Joe. Like Jonathan, Joe? Joseph. Ah, Joseph, okay. You know, every day I post pictures and talk a little bit about my walk for the day. On Facebook or? Yes. Ah, okay. Just to my friends. Yes. Which is mostly my family. Yeah. Instagram, I mean, it's kind of Facebook, but it's like more younger button. Okay. We have a coffee break. Oh! Mi primera novia tiene una historia comparecida donde estos. 이제 저기 아스톨가인 것 같습니다. 비가 와서 지금 판초를 쌌어요. 아스톨가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점심만 먹고 좀 더 갈 것 같아요. 네, 주호는 아마 오늘 여기서 묵는다고 했고 근데 같이 점심 먹고 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점심 먹을 곳은 여기예요. 고기가 그리워서 얘를 먹으려고 합니다. 맥주 두 잔을 먹어서 지금 얼굴이 굉장히 빨개. 오늘 한 8km 더 가야 됩니다. 한번 가보겠습니다. 동백집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습니다. 여기 와서 느끼한 것들만 먹었더니 하나하나 도장깨기 하듯이 나오고 있고 지금 260.5km 나왔어요.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죠. 좋아요. 여기 뭐 다시 돌아온 것도 너무 좋고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나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향 하나씩 하나씩 도전하는 거에서 제 스스로가 살아 숨쉰다,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서 한국에만 있었다면 못 만날 친구들도 만나고 못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일단 전날은 참 외롭게 걸었는데 오늘 하루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나게 되고 또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까미노의 묘미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더 갈 수 있는 만큼 가고 내일 되면 아마 그분들이 좀 더 일찍 새벽에 시작하면은 또 길 위에서 마주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사실 좀 힘들긴 한데 고기 먹었으니까 그만큼 힘내서 가봐야죠. 뭔가 물집이 두세 개 늘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발이 좀 그렇지만 뭐 언제고 생길 물집이라고 생각하면 또 뭐 의연해져요. 이게 막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물집이 안 생기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뭔가 제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비 올 때 걷는 거는 이번 까미노에서가 처음인데 또 막 엄청 많이 오는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.
시작했어요. 이제 숙소까지 500m. 오늘 묵으려고 하는 곳이 여기에요. 라보헤미? 보헤미안? 뭐 이런 건가? 아, 너무 힘들어. 깜짝이야. 집이 두 개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.